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이두 개의 코끼리는 21년도 5월 23일에 구매한 2200원에 산이 코끼리인 두 가지인데요. 빨강색과 흰색이라고 그래서 산 건데, 얘는 정말 1년 내내 꽃 펴요. 1년 내내. 근데 이렇게 꽃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빨강색은 이렇게 뭉태기로 피는데, 이 흰색, 아이보리색 이거는 두 개, 네 개, 여섯 개, 뭐, 이 정도 피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, 제가 물삽목 해가지고, 흰 것은 세개 성공해서 하나는 사무실에 갖다 놨고요. 두 개는 여기 있는데, 그 중에 하나는 꽃 폈어요. 여기 가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건데. 근데 흰색, 검정, 그러니까 빨강색은 왜 소식이 없냐면 매번 오면 이렇게 말라져서 말라 죽어버렸고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물삽목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. 단면은 더 자르고요. 어쨌든 성공한 꽃길이네. 꽃도 펴서 보고 합니다. 예쁘죠? 근데 이게 1년 내내 펴요. 진짜 제가 올때 보면 이제 꽃이 꺾어져서 또 그러면 이게 또 피고 그 다음 거 피고 피고 하여튼 꽃이 계속 있다는 건참 좋은 거잖아요. 그 계절이 상관없이 항상 피는데 이렇게 좋은 것 키워보세요. 꽃길인 제가 지금 없는 게 분홍색인데 분홍색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. 저 2200원에 샀던 건데 2년 전에 조금 비싸서 그렇지만 그리고 고만 살아요. 그리고 사실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서 사실 고만 사야 되거든요. 네. 하여튼 오늘은 꽃길인 얘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